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충주의 닭 가공업체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도 8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최초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인 가운데 무더기 확진자가 나온 전북 김제와 충주에 일본인 기술자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의 닭 가공업체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협력업체 직원인 50대 중국인 근로자를 비롯해 8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이 업체 관련 확진자는 3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중국인 근로자 등 3명은 지난 20일 전으로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정상 근무를 했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또 다른 연쇄 감염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렇게 웬만해 규모가 되는 회사에서는 보건관리자가 있어서 직원들 건강도 체크하고 문제가 있으면 상담도 해서 병원에 보내고 그러는데 그랬다면 그게 체크가 됐겠는데 거기에 체크가 안 된 것 같아요. 또한 최초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인 가운데 방역당국은 열흘간 충주 닭 가공업체에 머물렀던 일본인 기술자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통역사와 함께 지난 7일 입국해 음성 판정을 받자 한일 신속 입국 절차에 따라 자가격리를 면제받고 곧바로 충주의 닭 가공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어 열흘 동안 머물며 각 라인을 점검했는데 26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특히 이 일본인 기술자가 들렀던 전북 김제의 육가공 공장에서도 직원 13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들에 의해 코로나19가 확진됐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다음 달부터 전체 도민의 85%인 135만 명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과 임산부를 제외한 135만 명이 접종 대상이며 1분기에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 입소자와 종사자 3만 명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내 모든 시군에 14개의 접종센터와 500여 개의 위탁의료기관을 설치해 신속한 예방접종이 실시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을 꼽으라면 여행사와 전세버스 업계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종사자들은 대리운전이나 택배일을 하거나 더 이상 못 버티고 폐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여행사가 몰려있는 청주시 남문로 인근 도로변입니다. 사무실 대부분이 문을 닫았습니다. 임대를 내놓는다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일부는 수개월째 임시 휴업 상태입니다. 청주시청 앞 여행사 사무실들도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영업 중인 곳도 그동안 함께 일하던 직원들을 내보내고 홀로 사무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상 1년째 매출이 없어 종사자들은 생계를 위해 대리운전이나 배달, 택배일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배달, 공장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건설 현장 그냥 막노동 이런 것도 하고 생계를 하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전세 버스 업계도 힘겨운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관광은 물론 코로나로 학생 수송도 막히면서 운행할수록 적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처음에 코로나 발생했을 때만 해도 뭐 3개월, 6개월만 버텨보자. 근데 지금 그게 1년이 왔잖아요. 1년 동안 계속 마이너스가 조금씩 누적됐다고 보시면 돼요. 관광업계는 입국 시 2주간 격리나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상황에서 자신들도 피해 업종에 해당된다며 대출이나 임대료 지원, 여행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계적으로 풀리는 국내 여행부터라도 그런 바우처 지급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좀 할 수 있도록. 지난 연말 충북 지역 여행사는 모두 317개로 1년 새 23개가 폐업을 신고했습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충청북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야생 멧돼지 집중 포획기관을 운영합니다. 도가 추정하는 도내 야생 멧돼지 수는 28,600마리로 올해 포획 목표는 지난해 2.5배인 14,300마리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드론과 야간 투시경 등 첨단 포획 장비를 활용하고 마리당 5만 원의 포획 보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인사위원회가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해 진천군으로부터 중징계가 요구된 진천군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벤치마킹을 위한 제주도 출장에서 술에 취해 부서 직원들에게 폭언 등 갑질을 한 사실이 알려져 공무원 노조가 엄중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가족 화물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에서 차량 무게 5배에 달하는 적재물을 싣고 가던 트레일러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바퀴에서 과도한 마찰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갓길에 세워진 트레일러 바퀴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잠시 뒤 불길은 차량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그제 새벽 중부고속도로 서청주 IC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 장면입니다. 당시 불이 난 20톤 트레일러에는 100톤에 가까운 건축 자재가 실려 있었습니다. 차량 무게의 5배에 달하는 하중을 이기지 못해 과도한 마찰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건축 자재용 돌을 적재해서 아무래도 이제 무게 때문에 그 타이어 라이닝 쪽에 마찰열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걸로 추정되는 화재입니다. 차량과 적재물의 무게를 합쳐 40톤이 넘을 경우 노면 파손 우려로 고속도로 운행 자체가 금지됩니다. 그런데 불이 난 트럭은 어떻게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었을까? 4.5톤 이상의 화물 차량은 주황색 유도선이 설치된 전용 하이패스 통로로 진입해 무게를 잴 수 있는 계측판을 지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과적 차량들이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번에 불이 난 차량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통사고 감소와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과적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연평균 3만 2천 대의 화물 자동차가 과적 차량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일반 하이패스를 통해 진입한 화물차는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로 간주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에 가려져 있던 농식품류가 충북의 효자 수출 품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지난해 도내 식품류 수출이 사상 최고를 달성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청주에 있는 이 김치 제조업체는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인 15만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전년 대비 무려 4배 늘었습니다. 한국 김치는 건강에 좋다는 인식과 코로나로 저가 중국산에 대한 세계 수요가 줄면서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올해는 뭐 현지에서 나가고 있는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전년 대비 한 2.5배인 한 40만 불 정도 달성을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충북 식품류 수출액은 4억 9천만 달러로 한화로 5천억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전년 대비 증가율이 12.5%로 전국 평균 3.7%의 3배를 넘었습니다. 김치류와 홍삼 같은 건강식품, 커피, 과자류 등이 최고 55%에서 7% 가까운 급신장세를 보였습니다. 더 의미 있는 건 수출 지역 다변화로 한때 40%가 넘던 일본 편중도를 낮추고 미국과 중국, 아세안 10개국, 인도 등으로 수출 전선을 확장했습니다. 올해 수출 목표는 지난해보다 22% 많은 6억 불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비대면 온라인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고 김치 수출 세계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충북산 K푸드 수출 선도 상품 육성에도 저희가 역점을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K푸드 붐을 타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충북산 식품이 새로운 수출 효자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신임 청주지방법원장의 허용석 대전법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충남 천안 출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허용석 신임 법원장은 28회 사법시험을 통과해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천안지원장,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습니다. 한편 현 이승훈 청주지법원장은 퇴직했습니다. 겨울방학 이사철을 맞아 청주 전세가격 변동률이 구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이번 주 아파트 전세가격이 청주 상당구는 0.27%나 급등한 반면 청주 흥덕구는 0.01%로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청주 전세 가격의 이런 동고서저 현상은 한 달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주시 전체 전세 가격 상승률은 0.13%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청주시 내수읍 초정행궁 인근에 치유마을이 들어섭니다. 청주시는 2023년까지 210억 원을 들여 자신의 체질에 맞는 식단을 짜도록 안내하는 쿠킹센터와 명상공간인 힐링센터, 스파시설과 산림욕장 등을 갖춘 치유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성군이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과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 농가를 돕기 위해 행복 음성 만들기 소비 촉진 운동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퇴근길 음식 포장 캠페인 챌린지를 시작한 조병욱 음성군수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운동에 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도내 435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조업과 비제조업 업황이 상반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1월 중 충북 제조업 경기지수는 72로 전달 대비 상승폭이 2포인트에 그쳤지만 2018년 11월 이후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비제조업의 1월 경기지수는 49로 전달보다 3포인트 하락하며 부진을 이어갔습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임직원 일동이 500만 원의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이범수님 30만 원, 청주 오성읍 유인재 노인회장이 2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청주 강서초등학교 원준기 원하랑, 청주 내덕동 최강중화요리 직원 일동이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충주 교연이동 통장협의회 이정옥님, 정영철님, 손주희님, 우영택님, 최민아님께서 각각 10만 원, 강희성님, 김성근님, 노종태님, 이창현님께서 각각 5만 원의 정성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적십자사와 함께 이달 말까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 또는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낮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종일 영하권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며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청주 영하 9도, 충주 영하 11도, 옥천 영하 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청주 영하 2도, 충주 영하 3도 등 영하 4도에서 0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주말은 대체로 흐리며 토요일 충북 북부 지역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빙판길 혼잡이 예상됩니다. 교통길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